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최근 건설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민 부담이 늘어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자전거 보험 수혜자가 등록자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진주 유등축제를 즐기기 위해 주한대사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찾으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여전한데요. 최근 건설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임대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정할 때 건축비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대법원은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건축비가 기준이라고 판시했고, 이어서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법은 건설업자가 취득세를 내기 위해 신고한 과세 표준액을 실제 건축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남도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일체를 근거로 하여 만든 것이 과세 표준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투입한 건축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창원지법에서 새로운 관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세 표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추산한 건축 당시의 건축비 예상 감정금액을 실제 투입 건축비로 인정한 겁니다. 그 결과 건축비가 늘어나며 한 가구에 1,000만 원이 넘던 부당이득금은 1,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벌이던 계약자들은 1심에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법령 근거에도 없는 최초 건축비에 대한 감정은 실질적으로 감정이 불가능하며 감정 금액은 추산한 금액에 불과한데도. 게다가 비슷한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가 낸 건축비 예상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어 실제 건축비에 대한 후속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을 사면서 한 번쯤은 사기가 아닐까 의심해 보셨죠? 최근 청소년들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아용 장난감을 30% 싸게 판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글을 본 주부 이모 씨는 판매자에게 15만 원을 보냈지만 물건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이들이 보는 거니까 사실 제 값을 다 주고 새 거를 사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입금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고등학교 2학년인 이모 군 등 10대 2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군 등은 주로 유아용품을 판다고 속여 불과 한 달 만에 20여 명에게서 2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물품 사기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10대 청소년 비율이 지난 2010년 23%에서 4년 동안 32%로 증가했습니다. 수법이 간단한 데다 검거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선도 차원에서 그 비서의 처분 정도의 그 경면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어식이나 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가 증가되는 것으로. 게다가 추적을 피하려 부모나 친구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사기에 이용하게 되면서 엉뚱한 사람까지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이며 범죄는 확산하고 있지만 중고 물품 매매는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여서 통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방법은 무엇인지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실에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즐비합니다.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이던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휴대전화와 통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일주일마다 바꿔 여섯 달 동안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개를 이렇게 했던 그 사이에 피해 사례 이제 보다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길래 그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 그랬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인터넷 물품 사기는 60%가 늘었고 지난해 접수된 피해액만 113억 원에 이릅니다. 모바일 거래를 이용하는 사기 수법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고 거래 대상은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생필품 수준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공연 티켓 상품권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 대부분은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중고 물품 거래라 소비자 단체의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구매자가 물품값을 맡기면 물품이 제대로 전달된 걸 확인한 뒤에 판매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의 상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안전거래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안전거래 업체 URL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거래에 앞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나 더치트 같은 인터넷 범죄 알림 사이트에서 연락처와 계좌를 조회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공공자전거와 개인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창원시가 이번 달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만큼 사고가 많아서 자전거 보험 지급률도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자전거 보험 수혜자가 자전거 등록자로만 한정돼 보험 혜택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창원시 개인 자전거는 약 30만 대로 추정됩니다. 창원시의 기존 자전거 보험은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번 달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했는데 보험 수혜자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자전거 보험 수혜자를 자전거 등록자와 공공자전거 누비자 이용자로만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다음 자전거 보험 혜택도 받을 뿐한게 좀 많이 지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창원시 자전거 보험료가 지난 2008년 1억 9천여만 원에서 올해 3억 9천여만 원으로 늘어나고 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지자 계약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등록제 자체는 자전거 도난이나 작물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험 수혜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선 반발도 우려됩니다. 자주 안 타시는 분은 아마 그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앱을 통해서 등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자전거 등록은 창원시 자전거 지킴이 앱을 다운받아 자전거 몸체에 있는 고유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읍면 동사무소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진주 유등축제를 즐기기 위해 주한대사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도 진주를 찾았습니다. 120년 전통의 소싸움 등 이색적인 볼거리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잠재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덩치 큰 소들이 팽팽하게 힘을 겨룹니다. 1897년 첫 대회를 시작한 진주 소싸움을 외국인들이 흥미롭게 관람합니다. This is the only competition in Korea where animals are allowed to fight, but they're not killing each other. They're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개막을 맞아 18개 나라 주한대사들이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Veo que hay una gran tradición aquí en torno al toro. Y quiere decir que Corea y España alrededor del toro tienen una cultura común. 곳곳에 터널을 지나는 4km의 레일바이크. 맑은 가을바람을 맞으며 어른 아이 함께 페달을 구릅니다. 7만 7천여 개의 유등으로 꾸며진 남강을 보며 동양 문화를 담아낸 다채로운 모양들이 흥미로웠다고도 말합니다. The dragon in your culture is something good. The dragon in the European culture is something bad. This is always interesting to get new insights. 닮은 듯 다른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올해 유등축제에는 뉴질랜드에서 축제 관계자가 방문하는 등 외국인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제21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거제 종합운동장과 거제시 전역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에는 차 없는 거리 페스티벌과 향토 음식 요리 경연대회,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기념식 뒤 저녁 7시부터 거제 종합운동장 특설 무대에서 KBS 시민보 박소영 아나운서 진행으로 박현빈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이 열렸고, 공연은 오는 14일 저녁 7시 반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 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 확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모두 3개 반으로 나눠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게 될 특위는 오늘은 창원교육지원청과 거제교육지원청, 오는 5일에는 의령교육지원청 등 초중고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특위는 제출 자료와 질의 답변을 통해 급식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특위 위원이 직접 해당 학교를 현장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남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줄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남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2년 5억 5천만 원에서 2013년 7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7억 8천만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한 환수액 납부율은 2012년 86.5%에서 2013년 86%, 지난해에는 80%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내 103개 수능시험장에 대해 이번 한 달 동안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18개 교육지원청 장학사 60여 명이 시험장 대상 학교를 방문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